엄마 지시만 내리는 존재야. 하게 자꾸 피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것들로 아이들이 좀 몰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성공 경험을 좀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은요 캐릭터가요 예. 막 무럭무럭 큽니다. 그리고 막 내가 세계도 제패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에서의 나는 굉장한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현실로 딱 오게 되면 나는 그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더 게임에 몰입하게 되죠. 그래서 아동기 때 아이들이 버려야 되는 사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술 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라이 얍 이거 네. 네, 비비디 바비디 부 네. 이게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그걸 반드시 버리고 현실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현실 기능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네. 이제 게임이라는 건 비비디 바비디 부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라이 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려면 일상생활부터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많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혼자 밥 먹고 양말 신고 옷 입고 챙기고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다 해주시면 아이들은 자꾸 이렇게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못 익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일상에서의 성취감을 네, 이건 반드시 예.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이제 대화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명령하고 지시하면요 힘들어. 나 편한 대로 갈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아이하고 오늘 뭐 어땠어? 아유, 재밌었겠네. 얼굴 표정 보니까 너무 즐거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좀 대화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잘했을 때 보상을 핸드폰을 주거나 그러면 게임 조금 30분 더 하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가 좀 잘하면은 그러면 엄마가 뭐 장난감 하나 사줄게. 이렇게 물질로 보상하기 시작하시면 보이지 않는 애정이 물질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뒤에 굉장히 더 많은 짐을 지셔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꾸 물질이나 핸드폰 사용하는 걸로 보상을 주지 마셔라.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네. 당장의 지금의 모습은 네.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네. 안 돼! 하지 마! 네. 막 이러고 싸우고 있고 네.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실. 네. 벌칙을 주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막 거실로 빼거나 네. 이런 네. 식의 아, 몇 개 상황이 안 네. 되는 네.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텐데 네.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고 네. 정말 안 된다! 이런 네네.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그럴 때는요, 네. 마음 읽기라는 게 참 중요해요. 아이들이요, 뭔가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분명히 어떤 아이들도 모르는 감정선이라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엄마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 마음만 좀 읽어주면은 영유아기 때, 유아기 때까지는요, 충분히 그걸로도 대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일에 대화가 아직은 좀 안 되면은 재밌게 그냥 좀 놀아주시면 됩니다. 놀이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죠. 근데 놀이할 네. 때 또 엄마가 막 정말 오늘 막 내가 이런 놀이를 해야지 막 다 계획을 짜셔가지고 준비물 딱 준비해놓고 자 오늘은 이런 놀이 유치원 선생님처럼 하지 마시고 네.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아이를 좀 잘만 따라가 주셔도 아이들은 그 놀이에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그리고 그거에서 자율성 주도성이라는 것이 마음껏 발현이 됩니다. 네. 정말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아이가 중독이다 의심스러울 땐 일단 우리 집안 환경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시작을 아이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자꾸만 찾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줄여나가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님이 본을 보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보시면 집에서 특히 아이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아빠는요, 집에서요, 컴퓨터 네. 게임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머님도 퇴근해서 오면 자기가 먼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애가 그 옆에 자꾸 기웃기웃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네. 아이들 예, 그렇게 흥분합니다. 억울하고. 그리고 어떤 집은 이제 TV를 없애기도 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인터넷, 핸드폰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저희 동생 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카들이 저한테 이모, 도대체 엄마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적정한 시간만큼 사용하고 안 하시는 본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부모로서의 권위를 잘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같이 이렇게 야자 먹는 엄마는 별로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엄마 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버텨지는 뒷배경을 삼아서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부모로서의 건강한 권위 이것들을 좀 가셔서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안 될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훈육 그리고 또 벌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부모다. 이런 것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네. 필요하겠다. 어느 날은 됐는데 어느 날은 안 되고 네네. 이거는 절대로 금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절대로 금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현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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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우리가 인간인 이상 좀 어려운데요. 나름대로 애는 좀 써보는 거죠. 네. 아이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통해서 좀 배워나가게 됩니다. 아, 부모로서의 네. 권위 정말 어렵고도 네. 또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태규 씨한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아까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4개월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4개월 동안 어떤 점이 좀 힘들었습니까? 아까 나왔던 이야기랑 맞닿아 있는 얘기인데 네. 게임 속에서 제가 키웠던 캐릭터는 정말로 성장도 잘 해나가고 그 안에서 인정도 받고 점점 이제 승승가도를 달려가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그 캐릭터가. 그 게임이 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실력상 순위로서 한 전국 5등 안에 이제 들 정도로 되게 진짜 게임 왕이시네. 어떻게 6개월 들어가면 다 알죠. 이제 바로 같이 게임 합시다 이럴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 정작 이제 게임에서 나와서 학교에 있는 저, 집에 있는 저 자신을 보면은 저는 막 피폐해져 있는 거죠. 몸은 몸대로 힘들고. 떨어지고 있는 학생이었죠. 네,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주변 부모님하고도 계속 부딪히고, 선생님하고도 부딪히고, 그런 이제 괴리감, 그리고 같이 가져갈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오는 이제, 죄책감, 저 자신을 되게 너무 내팽개쳤다는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 10대 사춘기 때는 굉장히 유혹이 오면 정말 무방비 상태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제 10대 특히 이제 사춘기의 뇌의 이제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뇌가 성숙하는 단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의 뇌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된 뇌인데 성인의 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사춘기 때는 공사를 합니다. 네. 한 4년 내지 한 6년 정도 뭐 시냅스나 뉴런 같은 것들이 막 늘어나고 변화가 심하게 있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에 취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뇌에서는 중독에 결국은 스트레스 취약화되는 건 중독에 취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서양에서는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니코틴 중독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나 컴퓨터 게임에 의한 게임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상 중추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웬만한 자극은 별로 감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사춘기 때 되면 칭찬을 해도 소용없고 벌을 줘도 소용없는 네.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